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차용주 소장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코스피가 전날의 낙폭을 다 만회하고 종가 그렇죠.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어요. 뭐 미국장도 간밤에 다시 한번 올랐고 다 분위기 괜찮은데 아, 진짜 이거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 오늘 해볼게요. 지금 점검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일단은 현재 상황부터 좀 보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좋죠. 지금 현재 어제 2634, 뭐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진짜 축포를 날리는 진짜 그 날이었었죠. 일단은 지금 뭐 증권거래소에서 이렇게 축포를 날리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마냥 즐거움만 할수 있겠느냐? 물론 지금은 즐겨야죠. 즐겨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 낙관 속에 비관이 이렇게 서서히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키움증권 정도 되면 무조건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점검을 하고 가자. 이게 뭐 주식시장 꺾인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걸 해야만 이게 좌우가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키움증권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는데 일단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시아 주변국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표에 제일 오른쪽에 최고점을 한번 보시고 주가 지수를 한번 가운데 있는 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거의 근접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제일 하단에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 1,008.87로 제일 고점이긴 합니다만 거의 중국 상해 지수도 3,451, 3,457 거의 비슷하고요. 홍콩 항셍 지수나 H 지수도 거의 지금 고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하루 이틀 사이로 고점을 뚫었다 밀렸다 하는 정도고 일본 니케이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최근에 고점을 이제 뚫었다 밀렸다 뚫었다 밀렸다 하루하루 등락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로 다 좋다. 그렇다라면 우리만 지금 가난하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상황이지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 이 이유를 굳이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이 뭐냐면 2018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 강하게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가 강했고 중국도 강했어요. 근데 중국 제약바이오가 먼저 꺾였고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꺾이고 일주일 있다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꺾였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냥 좋다라는 것들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주변국들도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굳이 아시아 증시를 한번 이참에 점검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상승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일단 펀더멘탈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12월이고 하다 보니까 OECD도 그렇고 이제 그 내년도 그 전망치들을 네. 내놓는데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긴 하고 예. 지금 어떻게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박사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는 펀더멘탈이 되든 기업의 이익이 되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것들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발표된 순서대로 보면 OECD,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1%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올해 수치니까 넘어가자고요. 이미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내년도입니다. OECD가 내년도에 여러분들 3.1을 기억하실 텐데 지금 2.8로 내렸어요. 그 0.3%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3%,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대비 평균적으로 봤을 때 OECD서부터 KDI, IMF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3% 정도 얼추 돼 보이죠?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글로벌 기관인 OECD라든지 IMF 같은 경우는 3% 언더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3.1을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이 반응을 해왔는데 이게 3%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결국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기업의 총합 아니겠습니까? 기업 이익의 총합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소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가를 움직이는 그 요인들은 수만 네. 가지가 되는데 예. 실적이나 경제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그걸로부터 괴리가 벌어진다면 이건 도박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에 기반을 해서 결국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듯이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에 비유하듯이 결국 집에 같이 들어가야죠. 강아지랑 주인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같이 안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거는 가출이죠. 가출. 가출이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외 증시 같이 가고 있는 부분들 꺾이는지 여부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성장률이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은 일단 잘 가고 있고 그러하다 보니 10월에 약간 주춤하나 싶었던 신용융자 그 잔고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의 18조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B2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증권사 신용 잔고도 늘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지금은 마통이라고 하는 거. 예, 예. 마통에서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빚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좋았죠.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네. 융자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커지게 되면 결국 ROE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ROE뿐만이 아니라 개인 ROE도 내 자산 대비해서 빚이 있으면 자산 수익률은 자본 수익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선순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것을 한번 점검하자라는 것은 너무 이게 최고치로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용이라든지 B2를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십사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18조 원 정도 됐을 때 신규로 받는 것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신용융자도 나왔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용융자는 주식시장이 꺾일 때 그 매물화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한 30, 40%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물화되기 때문에 담보부족이 나. 이게 네.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증권사 공부해 보면 조정을 한 1, 20% 받으면 기다리시지 서둘러서 신용을 주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 40% 조정받을 때는 이게 매물을 부르면서 급격하게 주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 부족 저기 그 사인이 오면 또 등담보를 해서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타기랑 똑같은 저기 그 이제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잠깐 살펴보긴 했었는데 증권사들이 이제 12월 저기 전망을 내는데 보니까는 지수 상단들이 이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네, 높지는 않더라도 2700 정도로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2700이면 다 왔는데 거의. 네, 하단은 2500선 정도로 대부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나름대로 강한 흐름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증권사들도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개인들 선호 종목보다는 외국인들 선호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뭐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 지금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결국 이런 장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들은 좀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여기서 그 조금 그 차트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위에 이제 이게 무슨 차트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걸 좀 가리십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자고요.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가 강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약간 조심스럽네. 좀 그렇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코스피 주봉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봉의 크기가 커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고점에서 봉이 크기가 커지고 있고 거래가 늘어난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변동성 확대를 예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종목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대량 양봉이 크게 나왔죠.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7만 전자, 8만 전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차트만 놓고 보면 고점에서 봉이 크기가 커졌다? 그럼 이 봉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월봉이니까 이제 11월이 지났죠. 12월에서 이 월봉, 이거보다 더 커진다? 그건 좀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게 한 1, 2개월 정도는 바닥을 좀 다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횡보를 해줘야 다음에 1월 랠리도 펼칠 수 있고 12월 정도는 증권사들이 2,700 정도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높게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600과 2,700을 좀 다지자. 그런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차트를 가지고 보면 지금이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고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과열은 좀 시키고 가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시키고 가야지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톡 건드리면 뭔가 좀 변동 커질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예.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전략을 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차트가 고점대에서 보인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조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면 조금 휴유증이 좀 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 모두가 다 의견이 하나로 쏠림 현상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과 외국인들의 종목들이 현재 좀 차별화되고 있죠. 많이 그렇죠. 많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외국인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분들은 지금 현재 펀드를 환매해서라도 물타기를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 걸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12월 지수는 조금 다지기를 좀 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12월도 솟으면 1월이 조정을 받겠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요. 저희 이제 개장 전에 분위기 어떤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